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진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닥터K가 최근에 좀 개인 일정이 많아서 시장을 잘 챙겨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시장을 저도 감각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같이 시장을 체크해 나간다는 기분으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닥터케어 여기부터 올라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현금 100%도 현금 100%를 20일 날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이 낙폭 다 피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부터 방송 다시 재개하면서 이제 상방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심하게는 100까지 채울 수 있다 라는 방송들 해왔습니다. 자 밑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꺾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닥터케이는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을 했고 그게 또 적중했죠. 자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더 강할 거라는 예측도 현재 봉의 세기를 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닥터K가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크게는 뭐 두세 가지 되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국한한다면요. 시간 10초만 드릴게요. 자,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락으로 처지기보다는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처럼 꺾이지 않을 뿐더러 해외시장을 봐도 미국, 그죠? 지금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지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하락폭에 이제 618 지점까지도 이제 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도 밑으로 처지지 않고 60일에 이제 돌파 시도 하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과 커플링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는 판국에 밑으로 꼽히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더 강하게 가려면 오늘 뭐 플러스 0.43% 양대 시장 같이 똑같은 포인트로 올랐는데요. 포인트가 아니고 퍼센테이지 그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자, 더 강하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전일처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자, 전일은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선물까지도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세 같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 시연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 매도 나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래도 잡아줬으니까 괜찮다. 선물도 플러스권 들어왔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아직까지 뭐 콜옵션 풋옵션은 큰 영향권에 있지는 않으니까 크게 시장에 데미지 줄 정도는 아니다. 만기일이 지난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콜옵션, 풋옵션은 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포지션 아닌 것 같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현물에 매수세 들어온지 같이 기관도 같이 들어온다면 더 강하게 간다. 선물도 오늘은 기관도 선물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자, 다우존스도 선물입니다. 0.36% 상승 중이고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09%로 지금 강보합 정도로 시장에서 선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 하락하던 추세 완전 돌려냈고요. 자,
낙폭 심했던 크루드오일도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마이너스 0.04% 하락 중인데요. 뭐 이건 별 중요한 정도 상황 아니고요. 자,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2125 여기 라인 깨졌던 저점 라인 여기 저항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 2125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에 따라서 밑으로 처지느냐 아니면 강하게 반등 랠리라면 좀 그렇고요. 반등 넣느냐 그 상황 판가름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안 되네요. 권디디 진짜 지돈인지 아닌지 까놓으라 하세요. 잘 안 까는데요. 그 실력으로 1억 못 벌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지돈 아닐 수 있다니까요. 사이버머니. 그렇죠. 마법님이 아까 정답을 맞췄네요. 외국인 수급 들어온지 여부. 그죠? 안중이님, 그거 말고,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일정 중요한 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전기전자, 이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외국인이 또 기관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뭐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나라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바스켓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제하고 지수 상방적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매수세가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닥터케이 성향으로는 하락한 추세를 접근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버려 뒀습니다만 굳이 접근을 하고 싶었다면 이날이 20일 돌파하고 이격이 큰 여기가 매수 가능한 지점이긴 맞죠. 그죠?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다만 이야기를 강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기법은 7번째 기법 정도로 아주 순위가 처집니다. 닥터케이는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뭐 저점 매수 하려면 20일을 돌파하는 적어도 여기 정도에서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몰라도 자 이제 기관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의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제 서서히 관심권은 좀 두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멀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더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일 뚫으면 이제 여기 71,000원권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LG전자 아직 멀었고요. 삼성 SDI 관심이 됐어요. 메롱하고 갈지도 모른다는데 진짜 메롱하고 가네요. 눌림목을 안 줘요.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23만원권 정도에서 관심 가지시고요. 자, 삼성전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데 241 여기 22,000원권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도 넣을 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약간 처져도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고 강하게 뚫어도 돌파형으로 따라가고 눌릴 때 여기서 지지된다면 2차 매수 정도로도 이제 관심만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죠? LG 디스플레이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현대차 기아차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차를 닥터케이 지금 주력 포트로 들고 가고 있는데 좀처럼 안 밀리고 계속 홀딩 가능한 모습입니다. 제이야 현대차 뭐 산다 뭐 하더니 샀는가 모르겠네. 전일
전일 이야기했던가? 어쨌든 너무 빨리 던지면 안 돼. 그러니까 20일도 안 깨지고 하는데 너무 바다닥 거리면서 던지면 안 된다. 닥터K가 중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 현대차 잘 빠지지 않아요. 한학케미칼도 고점 부위에서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한 흐름이에요. 대웅제약도 여기 오늘 정도부터는 슬슬 사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내일도 양 목숨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 들어간 게 아니죠. 내일 양 목숨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대하 TI 연속적으로 가네. 마법 야우. 닥터 K 매징 예이야. 살 수 있댔어. 3일 연속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팔았나? 모르겠다만은 팔았다 했던가? 대하 TI 딱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 위에 딱 상단에 놔뒀어. 안 빠지고 3일째 가고 있습니다. 대형 들어갔다. 그럼 잘 들어가요. 그러면 4.5% 수익 중이다. 현대차?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현건으로 집중하려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건설주 괜찮아 보인다고 딱 들어가더니 올라가잖아. 그죠?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좀 지저분한데 그죠? 어저께 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손절 라인 안 왔으니까 좀 더 들어갈 만하고 위로 좀 노려볼 만해요. 기관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데 워낙 낙폭이 좀 심했긴 심했어. 그죠? SDI는 메롱하고 갈지 모른다고 하고 지금 계속 메롱하고 가고 있고, 그죠? 현대로텍 양호하고 이제 오리온이 조금 처졌는데, 좀 처졌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입니다. 빨리 안 올라타면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입니다. 이제 오뚜기가 내일이라도 양 모으면 가능하고요. 농심은 야 이건 좀 부담스러워. 단기간 너무 떴기 때문에 약간 눌려주고 다시 갈 때 가야 되는데 한전처럼 그냥 쭉쭉 갈지도 몰라. 이렇게 여기서 쭉쭉 갈지도 모르는데 한번 일단 잘 지켜보십시오. 기아차도 나쁘지 않아요. 자, 현대중공업은 이틀 찔끔 가더니 또 이제 비시비시 확실히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자, NC소프트 고점 부위에서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슬슬 관심권에서 이제 슬 배제할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것도 추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종근도 안 빠진다 그랬어요. 괜찮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 시도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이겠죠. 바이로메도 오늘 살 수 있는 자리 딱 왔습니다. 24만원 그죠? 여기 20일 딱 지지되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깨지면 잽싸게 던지든지 아니면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2차 매수 들어가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강한 추세의 종목은 20일 지지권에서는 사줘야 돼요.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봅니다.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흐름을 봐서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오, 스템 임플란트도 안 빠지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처지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고 대번 들어올립니다. 아미꺼젠 여기 올려놨는데 갑자기 7% 가네. 이거 며칠 전에 갑자기 올려놨잖아. 그죠? 올라갑니다. 7.4% 갑니다. 이야.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선수급은. 그죠? 이야. 관심 있다고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올려놨 겁니까? 아닙니다.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올려놨어요. 괜찮아 보인다고. 고려아연도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전거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했습니다. 이런 거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LG화학도 돌파하네요. 눌려주면 이것도 접근하십시오. 네이버 좀 더 기다리시고 삼성중공업도 좀 기다리고 현대미포 기다려야 되고 아모레퍼스픽 뭐 붕붕붕 날아간다 그랬습니까? 20일에 저항받는다 그랬어요. 저항받았고요. YG엔터도 조금 전거 좀 부위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SM은 처집니다. YG 관심 가져야 돼요. SK텔레콤 통신주도 좀 힘이 없어. LG U+ 정도 말고는 SK텔레콤 이제 좀 처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통신주가 슬슬 통신 조선이 슬슬 힘이 떨어진다 그랬죠? 힘이 떨어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안 좋다고 신규 접근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처지고 있어요. 신규 접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계속 지속 하락입니다.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무시하고 사서 들고 계속 있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중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 다 그만. 자, 우리 산업 괜찮아 보인다고 여기 딱 추가 종목이 넣어놨죠? 올라갑니다. LS산전 어저께 괜찮아 보인다고 딱 넣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야, 그죠? 어저께 추가 종목 아닙니까? 그죠? 자, 기영님은 SK이노베이션하고 하나케미칼 좀 더 샀다. NC소프트. 아, 성훈. NC소프트 46만 천원에. 어우, 참. 아, 사면 안 된다니까. 당분간 매수 자제. 이거 말고라도 당분간 매수 자제 공부도 해야 되겠다. 성훈아, 진짜로. 매수 포인트 하나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물론 재수 좋아서 올라가는 거 있는데 뭐가 하나 그랬더라? YG엔터테인먼트가 좀 그랬는데 팔고 난 다음에, 그지? 이것도 여긴가 처지고 있는데 이제 뭐 던졌다 했는데, 그지? 타이밍이 안 좋아. 지금 정석적인 타이밍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아까 댓글 읽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샀다 그러면 운봉으로 막 밀리고 있는데 사면 안 돼. 현건. 성훈아, 니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로. 매수 포인트 하나도 안 맞아. 공부하냐? 공부 댓글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한두 개 겨우 본 것 같은데? 매매 많이 하기 전에 공부부터 먼저 많이 해라, 진짜로. 먼저 매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들어가는 매매가 중요한 거지.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 이런 거 빠져서 조합에서 샀다 했잖아. 추세가 깨져서 나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지금. 이거 간드랑이가 들어올려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삐리삐리한 밑도 처진다니까 안 좋은 모습이야. 자꾸 이런 데 사잖아. 그러면 안 된다. 창욱이는 오스템 임플란트 5만 100원에. 5만 100원? 5만 100원이 아닌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오스템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맞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55,100원. 55,100원이면 이제 돌파형 따라갔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좀 과감하게 따라간 거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대한항공. 이제 대한항공 어디 갔냐?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 대신에 밑으로 처질 때 20일 깨면 안 되고 여기까지 20일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큰 무리 없어요. 그리고 20일에서 양봉선을 다시 추가하면서 좀 더 하고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아요. 돌파형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돌파형 따라간 겁니다. 나쁘지 않고 아까와 똑같은 전략. 약간 쳐져도 20일 깨기 전까지는 좀 버텨봐. 그런데 좋기로는 어저께 샀어야지, 어저께. 양봉 딱 설 때. 오늘은 조금 이제 돌파형 쫓아간 감이 있긴 한데 약간 눌려줘도 쉽게 던지지 말고 20일 깨기 전까지 던지지 마세요. 일단 20일에서 돌파 시도 넣으면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20일 깨지면 조금 비중 축소하고 60일 인근 일단 120일 이렇게 돌려낼 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현금 59,000원이 좀 높은데 조금. 지금 기영님 현대건설 그대로 홀딩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좀 팔았다 했던가?
어쨌든 7% 이상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하다 늦게 봤다면 그거 직장인 페널티 충분히 받아들이자 했습니다. 20일 기법 정도로 조금 레인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직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 주식하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종목들 다 한번 돌려봤고, 셀트리온 삼형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경협이 불 붙고 있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닥터K가 시장 보는 눈, 업종 흐름 틀리지 않는다. 바이오 안 좋다고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까? 업종 바이오 대표주들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괜찮다 한 종근당 내지는 대형제약은 안 꼬꾸라지고 올라가요. 그죠?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저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하면 안 되고요. 20만 건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밑으로 처지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고, 자, 이전처럼 양봉 선다면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반등시 매도, 자, 21만 6천원, 22만 2천원 건까지 강한 반등 나오면 여긴 또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니까, 저 뭐야, JJ야, 23만원에서 많이 던지고 조금 갖고 있다 했던가? 자, 닥터K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부터 잘 받아들였으면 추가 하락 면하잖아. 던지 물량 추가 하락 더안 두들 맞았잖아. 틀렸냐? 그지? 다 팔았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까지만 딱 마무리 해놓고 종목 상담 올린 거 잠깐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간다 그럽니까? 밑으로 처지는 모양이에요. 완전 역배열입니다. 신규 접근 절대 금지입니다. 밑에 더 깨지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57,000 것까지도 빠져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닥터K 의견을 들었으면 적어도 10% 이상 또 세이브 될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미련 부리고 안 던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본인들 자유지만 닥터K의 중심어린 의견들을 잘 받아들였다면 손실폭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메드 오늘 살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박스권인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정근당, 자, 괜찮아 보인다. 나쁘지 않다. 한 이유로 안 빠져요. 쉽사리. 그죠? 유한양행, 지저분해서 별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하는 회사 별로 관심 없어요. 대웅제약, 오늘 샀다 했는데, 뭐, 무리 없어요. 내일 양봉 딱 들어오면 한번더사 주세요. 한올바,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걸. 셀트리온, 대웅제약, 뭐, 규모로 따져서 어떻게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그죠? 아니,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시총 3위면 뭐합니까? 그보다 떨어져도 이렇게 다 돌려낸 이러한 종목이 훨씬 좋다니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신라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HLB 안 좋다 그래서 4% 빠졌어요. 메디톡스는 박스권인데, 박스권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요. 조금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 돌파하고 있으니까. 자, 위로 62만 6천 건까지 열렸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만쳐지면 좀더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간다. 그러나 닥터K는 대웅제약 그리고 종근당 정도 관심 있다. 바이오메드 정도 관심 있다. 메디톡스 아직 관심 별로 많이 없어요. 휴젤 그만. 메디퍼스트 그만. 제넥신 별로. 코오롱 티슈신 안 좋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안 좋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다고 한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2차 전지 수소차 잠깐 체크하자면요. LG화학, 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라 그랬고,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야기한 게, 틀린 게 많이 없어요. SDI 괜찮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는 그만한데,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2차 전지 안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먼저 스타트 끊었으니까, 이제, 돌려내려고 이제 폼 잡고 있으니까요. 갈수 있어 보인다. LS산전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슬 들어온다 했는데 이것도 안 틀리잖아. 그죠? 일진 머터리얼스는 별로입니다. 사마 컨덴서 돌파 시도 나오네요. 양호 일진 다이아
더 돌려내고 있네, 그죠? 야, 돌려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더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여기 관심 종목이 딱 넣어놨어, 그죠? 자, 2차전지와 수소차 괜찮을 거라고 넣어놓은 종목들 약 3%대 다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이 아니죠? 상승. 자, 남부 경협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건설 주력인데 잘 가고 있고, 현대로템도 양호하고, 현대엘리베이 내려올 줄 모르고 있고요. 부산산업 양호하고, 조비 꼭대기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경롱 따라가면 안 되고요. 대아TI 계속 상승 중이고요. 에코마이스트도 양호하고요. 유진기업 양호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은 사람들 저 꼭대기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업종 대표주들을 챙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들 전부 다 녹화 방송 다 돼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들 어떠한 의견들 제시했는지 그 전후를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검증해 보시고, 예를 들면 셀트리온 별로다, 빠지기가 훨씬 쉽다 하고 난 다음에 빠졌는지 3, 4일 전으로 돌아가서 방송 들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끝내주니까 살아있는지, 아니면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좋으니까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빠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다, 신규 접근하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죠? 14,000 빠졌어요. 14,000은 7% 빠졌습니다. 7% 빠졌어. 7% 접근하지 마라고 한 이후에 좀 더 위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고요. 닥터K의 중심을 잘 좀 여러분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댓글 좀 볼게요. 현대위아 기관 외국인 매수세 약간 들어오고 있고, 자, 내일이라 돌파 시도 넣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밑에 쳐지면 20일 깨면서 쳐지면 별로고요. 돌파 시도 넣으면 45,000원권까지 갈 수 있다. 바이오는 텄습니다. 업종 완전 맛이 갔어요. 접근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종목 몇 개 빼고, 그 일부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케빈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강성주주 여러분들, 저한테 억하심정 있는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이날 팔아라 그랬습니다. 31만원 딱 깨지면서 밑으로 쳐지면서 던지랬는지 안 했는지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그냥 떡락 나왔습니다. 떡락, 그죠? 그리고 이날 사라 그랬어요. 이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이거 호재다 8% 바로 먹어버립니다. 방송에 딱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아침 방송 아침 무료 시향 들어가면 있어요. 1월 14일날 싹 하는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15일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딱 팔아먹으라고 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날 다시 들어갑니다. 사자 말자 8% 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도 뭐 사고 팔고 찔끔찔끔 하다가 1.3% 깨지고 난 다음에 사라고 소리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피해내고요. 얼마를 피해낸 줄 아십니까? 11만원 이상 피해냈어요. 30만원에 11만원이면 30% 넘어가지 않습니까? 32-3% 정도 넘어갑니다. 그거 피해내고 16% 먹어내고, 그죠? 1.3% 손절하고 9단부터 아무 시그널 없고, 그죠? 제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매덕을 세이브하고도 남은 분들이 천지입니다. 우리 채팅방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팔을 한다고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못 파는 거 어쩌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싫다고 나갔어요. 자, 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꼭 손해됐냐고요. 제 이야기 들었으면 손해됐냐고요. 그죠? 안세 시럽도 봐달라. 제가 지금 제 사업하는 게 지금 조금 위기 상황이라서 방송을 못해서 그렇지,
방송 딱 펴놓고 방송을 풀로 하는 사람이 되면 지금보다 곱하기 몇으로는 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다 자신감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딱 이야기할게요. 한세 실업은 내일이라도 양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됐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다가 손바뀜 좀 나오고 있는데 그죠?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이 이제 받아주는 그런 형국인데 뭐하는 회사입니까? 섬유의복. 아, 타겟, 갭, 월마트, H&M. 이게 한세실업이구나. 안 그래도 핑크. 안 그래도 한세실업 할 때 안 그래도 섬유의복이다 생각했는데. 자, 여기 내일 양봉 뜨면 살 수도 있는데 섬유의복이 그렇게 뭐 주도주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주도주군에 더 관심 가져라. 그렇게 일단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잘 보고 계세요. 딱 잘 보고 있다. 이런 거 닥터케이가 딱 뽑아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뜨는지 여부 딱 아침에 잘 챙기고 있다. 딱 뜨면 따라가라니까. 와, 몇 개로 올려놨습니까? 올리놓는 족족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살 수 있다고 지금 추가 종목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LS산전 이런 거 쫓아가셔라. 좀 더 시장에서 우량한 종목. 한세실업 모르는 사람도 천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류가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좀 더 강한 주도 업종군에 관심 가져라. 그러나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땐 내일 양봉 놓으면 접근도 가능한 모습이다. 나쁘진 않아요. 가외 선생님. 자, 닥터케이하고 오래오래 같이 하시면 돈 많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든 유료든 저처럼 다 풀어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무료는 풀 실력이 안 되든 아니면 무료는 맛배기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 풀든 둘 중에 하나고요. 유료는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미천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탈퇴하기 때문에 다 안 풀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집중적으로 드린 말씀을 유료방에서는 보통 6개월 1년 끌어먹을 그런 미천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다 풀어버렸습니다. 제 주변에 전문가도 있는데요. 형님 그거 다 풀면 어떡합니까? 이럽니다. 그죠? 미천 떨어지잖아요. 자기는 미천도 떨어지고 그죠? 무료인데 다 풀어버리거든요. 검증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준비 중입니다. 무료 방송도 유료 전환해도 무료 방송은 지속할 겁니다. 다만 이제 유료 하신 분들하고는 차별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까지는 못해드리겠죠. 그죠? 그러나 무료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방송하는 한 무료는 안 멈출 겁니다. 다만 유료를 이제 제가 전환을 한다면 그분들하고는 차별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검증해 보시고 나중에 닥터K가 주식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정식으로 론칭할 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전에는 무료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당장은 아닙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 선물 플러스 0.47% 상승. 자, 나스닥도 플러스 0.18% 상승.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보합입니다. 그냥 양호해요. 삼성생명 보나 안 보나 별로일걸요? 별로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 최근에. 뭐 때문에 별로라 하겠습니까? 우하라. 그냥 밑으로 개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런 거 안 해요.
낙폭과대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거 해야 된다? 같은 종목이라도 이럴 때 해야 돼. 이럴 때 우상향할 때, 이럴 때 우상향할 때 해야 되지.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해요. 삼성전자도 지금 말 잘 안 하잖아요. 왜? 왠지 아세요?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데 슬슬 처지기 시작하다가 완전 하락 전환했습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딴 게 훨씬 잘 가요. 그럼 에 여기서 뭐 들어가가지고 먹었으면 좋았지. 빠질 때 못 던지면 어떡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아 우하락하는 것보다 우상향하는 게 훨씬 잘 갑니다. 훨씬 잘 가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그죠? 그리고 우상향 초입에 있는 거 현대차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에 이런 데서 샀으면 많이 올랐는데 못 사죠. 들어간다고요. 이런데 사면 할 수도 있는데 좀 빠르다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 잘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선수급이나 경험 많은 노련한 트레이드는 여기 딱 깨지면 손절해야지 하고 딱 여기서 들어가가 여기 60일까지 먹어요. 근데 미련 많고 초보들은 여기 깨지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요.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한 겁니다. 매수 기법이 한 7번째 정도 위치하는 거예요. 기법에는 있어요. 20일 돌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상향할 때 들어가면 더 좋지만 아모레 같은 게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거다. 왜 볼린저 밴드 확장된 기간이 두 달 가까이인데 이제 시작했는데 좀 늘려고 왔다 갔다 하다 갈 거다. 그것도 다 맞춰냈어.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20일 돌파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20일 처지니까 이제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올라가면 이 처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라가다가 처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분석 기법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고요. 자, 내일 시장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 더 좋고, 자 이제 어느덧 전고점 인근 깨졌던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까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놓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고, 자 선물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 좋겠다. 그렇다면 더 양호하다.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오늘 미국장 크게 낙폭만 없으면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스트레이트를 좀 올랐거든요.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기대를 가져도 나쁘지 않다. 중국도 장중에 잘 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최근에 여러가지 바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송시간 잘 못 지키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침 방송도 다시 복귀하겠다. 아침 방송이 진짜 액기스거든요. 바로 싸싸싸싸싸 시그널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닥터K 모든 알림 실시간 구독 눌러놓고 모든 알림 딸랑딸랑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셔야만 모든 알림 오도록 해놔야만 실시간 방송 시청하기 좋습니다. 자 주변 지인들에게 SNS로 좀 추천도 하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도 있습니다. 공식 후원하시려면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자 광고 요새 넣을 때 수입 하시는 분이 많은지 2,000원밖에 안 돼요 수입. 그죠? 이렇게 열광하는데 여러분들 광고 수입 하시면 도움 안 된다. 시청 좀 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핵심 액기스 주식 쌍첩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